안녕하세요. 야, 우리가 컸네. 여기 안에서도 크네요, 우리가. 우리 많이 컸어요. 야, 니들 많이 컸다. 크기가 부쩍 커졌어요. 사올 때보다 거의 한두배 가까이 커진 애들도 있고요. 와, 이렇게 크네요, 우리가. 야, 아빠가 지금 방사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방사, 우리 방사. 그래서 우리 집을 짓고 계신데, 쟤네들을 위한 집이죠. 뭐, 여전히 건축 형식은 이런 형식이고요. 연못하고 여기를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상태죠. 지붕을 뭘 씌울 것 같긴 한데, 끝이 저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야, 기러기 봐. 야, 기러기 오리만 하죠. 기러기 작은 오리만 합니다. 쟤네가 커서 안락했는데. 기러기 엄마 어디 갔지? 새끼들끼리 돌아다니지? 어우, 쟤네들 봐. 야, 새끼들을 지만하게 키워놨네. 9마리가 다 컸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시커먼 것들이 왔다 갔다 하겠으니, 엄마의 지극정성으로 컸다, 니들이. 이게 천막 지붕 씌우려고 가져온 것 같아. 웬만큼 씌워서 여기 바람에 못 견딜 텐데. 일단 집에 와꾸는 짜져 있고요. 요새 오리가 알을 안 낳아요. 이상한 애들이에요. 계속 낳는 게 아닌가 봐. 낳는 철이 있고 또안 낳는 철이 있는가 봐요. 일단 외부에 철망을 한번 더 둘렀어요. 이건 끼끼 때문에요. 끼끼 때문에. 끼끼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아빠의 생각이고요. 철망을 돌리면 끼끼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끼끼나 다른 개들에게 자유로운 그런 집이 될것 같고요. 지붕에는 포장을 씌워서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그냥 씌워서 마무리가 되고. 바람이 좀 세긴 한데, 제 생각에는 강풍이 불면, 지금 방풍님이었기 때문에, 강풍이 불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포장이 날아갈 수도 있죠. 날아갈 수도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제가 했으면, 제 옆에 제가 만든 거거든요. 우리 집. 망치질해가지고. 저거 태풍이 불어도 안 날아가요. 얼마나 탄탄하게 만들었는지. 그 수많은 스콜 태풍 다 견디는 거예요, 제가. 근데 모양은 그럴싸한데, 견고함이 떨어지죠. 포장을 씌우려면, 그런 밑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뭐? 틈을 없애겠다. 최대한 안전하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외부 침입을
안 받으면 그나마 좀 애들이 크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죠. 예전에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외부 침입이 너무 많았어 가지고 걔들 뭐 지나가는 동네 개 1, 2, 3들이 들어와서 오리를 잡고 죽이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건 짧을 것 같은데 작아 작아 아빠 조그마 아 조금이야 조금인데 검사오? 뭐 이렇게 놓겠다는 얘기 같아요. 형식적인 사실 우리는 비움 좋아해요. 비움 좋아하는데 하려면 이쪽을 넘어서 한 이까지 내려와야 되죠. 여기까지 내려와야 그래도 비가 옆으로 오기 때문에 이 정도 넓이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안전하지 못하고 밤이슬 정도만 피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 바람은 날아갈 수도 있어요.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지붕이죠. 형식적인 지붕. 있으나 마나한 지붕. 아빠 바람 싹 불어 휙 날라가. 기러기들은 보니까 철바닥 앉아있는 걸 좋아하네요. 습성이 철바닥 앉아있는 걸 좋아하고 지금 거위들은 자기네가 이 연못의 대장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러기 애들 밥을 못 먹게 견제를 하고 있고 지켜보는 엄마. 어? 야, 이 조그만 나무에 못이 달리네. 잭프루트가 달리고 있어요. 야, 잭프루트 봐봐. 와. 아니, 조그만 나무에 잭프루트가 달려. 나 도대체. 그래. 머리통만 한 거 하나 열어라. 지금 거위가 커 보이는데, 거위가 큰 게 아니에요. 저 우리 제 오리가 더 커요. 니네 까불지 마. 다 봤어. 귀여운 기러기 애들 그 부리로 쪼는 거. 기러기 엄마한테 혼나 그러다가. 기러기 새끼들 귀엽네. 아, 제일 만져본 지가 그제 같은데. 저렇게 크다니 놀랍네요. 연못에 쓰레기 좀 건져냈어요. 건져냈는데. 아, 고추는 제가 어제 이틀 전에 한 두 개 따먹었고요. 두 개 따서 장 찍어버렸습니다. 이거 좀 호박이 나고 있어요. 호박이 여러 개가 지금 나고 있는데 여기 꽤 컸죠. 여기도 있고 호박이 좀 늦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쪽에도 몽우리 꽃들이 다 호박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꽃들이 호박꽃 많이 있죠. 호박꽃 사이에 벼도 있고 피도 있네. 벼랑 피가 있고요. 머지않아 이 호박도 호박국 끓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호박밭이 아주 호박밭이구나. 그리고 아빠가 지난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지금 이걸 갖다 놨다는 거는 물 안에도 그물을 치겠다는 얘기예요. 물 안에도 쳐서 넓게 못 나가고 요 안에서만 아, 니들이 자라라. 우리가 바라는 만큼 자라주면 열어주겠다. 자랄 때까지는 여기서만 있어야 된다. 최대한 그 희생을 없애려는 아빠의 마음이에요.
저도 뭐 이거에 동참을 합니다. 지난 희생에서 얻은 값진 결과죠. 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까지 접근을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이고. 아, 드디어 그물을 가져오셨네. 오리들이 행동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그물을 놔서 밖으로 못 나가게 가두어서 키우겠다. 연못 방사지만 일부 제한적인 방사죠. 여기 안에서 너희들은 해 없이 자라야 된다. 이게 아빠의 지금 생각이에요. 해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아빠의 생각입니다. 우리들이 밖 외부로 못 나가게 하려는 아빠의 생각이죠. 근데 외부로 나갈 거예요. 새는 놈들이 한두 마리 꼭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새는 놈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도 문제고,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저쪽 오리들도 들어오면 안 돼요. 애들 괴롭히기 때문에. 네모나게 이렇게 만들죠. 아, 생각이 있으시다고요. 우리들은 여기 밖으로 벗어나지 못해요. 이렇게 되면 여기 안에서 자고 여기에서 물 먹고 놀고 먹이는 일이 주면 되고요.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하고 나서 완전 방사가 돼야 돼요. 쟤네들처럼. 중간에 뭐 어설프게 했다가는 아래쪽 매무시하고 있죠. 우리 많이 잃죠. 쉐야, 그만 던져, 자갈. 상수씨. 상수씨. 상수 또, 양씨 안에 자갈 던지는 일 하고 있어요. 상수씨. 그 모험심, 탐험심이 강한 애들이 있어요. 부류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임시 오리 방사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붕도 일부 뭐 벽가마니 덧대서 만들어 놓은 모습이고, 물에서도 놀 수 있고 땅에서도 기거할 수 있는 수륙 양용 우리 방사장입니다. 우리 방사장이고, 쟤들이 건강하게 자랄 때까지 여기에서 기거할 거고요. 우리 34마리인가 가져왔는데, 올 때 몇 마리 희생을 예상했었죠. 움직이지 않는 애들, 비실대는 애들이 희생된 것 같고요. 일단 한 두세 마리 정도 희생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희생될 우리가 한두 마리 더 있어요. 보여요. 우리 저희가 보면 보여요. 이 얘네가 오래 못 살 것이다 하는 게 미리 보입니다. 비실비실대고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 애들은 가져올 때부터 그런 징조가 있었던 애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일단 감안해야 되고요. 여기에 방사를 하고 나서 건강하게 자라길 빌어야죠. 다시 회복되길 빌어야 되고.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보니까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야, 우리가 거의보다 큰 미친 오리. 자, 오늘 아침에 아빠가 만들어 놓은 우리 집이에요. 우리 임시 방사장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지금 기러기만큼 커야 돼요. 기러기만큼 커야 외부로 방사될 수 있고요. 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크기다 판단이 되면 이거 다 열어 놓을 겁니다. 다 열어 놔도 아마 얘네 습성이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저녁에 잘 때는 이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쟤네하고 등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쟤네하고 어울리면 안 돼요. 괴롭힘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키우는 거고요. 여기로 이제 우리를 옮겨서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아빠는 저게 지금 그 벼죽쟁이에요. 벼죽쟁이.
뼈 죽쟁이 그 쌀을 빼고 난 뼈 껍질이죠. 뼈 껍질인데 그걸 바닥에 깔아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 포를 다 들이부어서 우리들이 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려는 것 같습니다. 좋아. 우리 컨디션 좋아지는 거예요. 병균들로부터 좀 보호를 해야 되고, 일단 병균이 제일 무서워요. 지금 이런 상태까지 되면 병균에 노출이 되면 우리들이 쉽게 죽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방지하고 우리 잠자리를 이렇게 봐주는 또 아빠의 모습이고. 우리 많이 컸어요. 야.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야, 니네 새 집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봐라. 아빠가 아침 내내 만들었다, 땀 흘려가면서. 야, 이게 니네 집이야. 이게 너희들의 집이야, 이게. 아우, 컸죠? 우리 엄청 컸어요. 세봐야 되겠다.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마리 포함한 것 같아요. 15마리. 3, 7, 6, 7, 8, 9, 10, 11, 12, 13, 14, 1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 8, 12, 다섯 마리 포함했어요. 잠깐만, 아빠, 뭐, 밤의 하이? 예? 밤의 봐. 한 마리 죽었네. 33마리래. 며칠간 주방에 갇혀가지고, 얘네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도 성장을 했네요. 사올 때보다 많이 커졌어요. 금방 큽니다, 얘네. 4kg짜리 올리라서. 야, 이거 모두통이 뜨고 있을까? 물에 들어갈 텐데. 아, 팔 찔렸어요. 설사. 얘들이 물통을 알아요. 물통을 아는데. 이제는 물도 안 줘도 돼요. 저기에서 저거 먹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낯설어서 여기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죠. 좀 있으면 다 내려가서 저기 놀다가 올라오고 뭐 지네끼리 난리 날 겁니다. 흙도 밟고 흙도 먹고 물도 먹고 뭐 이렇게 살아야 돼요. 굴러 우리. 점점 넓어지죠 반경이. 내려가. 물 있는데 왜 안 내려가니, 얘들아. 우리 가서 수영하고 놀다 오지. 얘들 표정을 이렇게 보면 표정이 밝아요. 아, 뭐 이봐.